대기. 자, 가자. 길게. 길. 와, 이거 되게 어렵네요. 한 번 더. 길게. 어, 맞아. 그렇게 절벽 도끼는 알 수 없는 성취감을 느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참 진짜 부금이 좋네요. 네. 이거 제가 살짝 보니까 한국 분들이 만든 것 같은데. 어. 네. 이거 암호 아니에요, 암호? 아니에요. 암호 아닌가? 맞나? 네, 암호 맞네요. 맞구나. 이 도둑놈 대체 어디까지 도망간 거야? 어, 도둑이 들어왔나? 잘 뛰네. 물어봐야겠죠? 저기 얘들아. 왜 그래요? 어, 암호잖아. 뭔 일이요? 혹시 근처에서 내 책 들고 도망가는 집 못 봤어? 지? 지가 뭐요? 바보야, 우리랑 다른 동물 중 하나져도 뭐 네 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아래쪽 층으로 그 바람인가 모신인가 그렇게 지나가긴 했다고. 그렇단 말이지? 알려줘서 고마워. 아이고, 잡히기만 해봐 이 자식. 몸에 있는 털을 무서워. 죄다 뜯어버릴 거야. 뭐 쟤는 쟤 실제 여자가 된 게 있자고 그냥 성격이 그냥 어떻게 저거 이렇게 그냥 무서워라 그냥. 야, 화나면 그려. 자, 그래서 그냥 애들이 제이들 때 그냥 그런 변이도 대놓고 뭐 건든잖아. 아, 제가 굉장히 포스했는 애였네. 그지가 아까 그지 아니에요? 어, 그지가 그지 같죠? 네. 그지가 그지. 네. 어? 아, 지금부터는 암호와 진달래를 번갈아가면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아, 암호는 진달래와 달리 발판 없이도 점프할 수 있습니다. 아, S칸을, S를 누르면 한 칸을 뛰고, 아, 시프트 S를 누르면 두 칸 뛴다. 아, 구멍 앞에서는 멈춰서 다음에 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 얘는 그래도 네. 다섯 목숨 있네요. 네. 일단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띄워야지. 네, 그쵸. 여기서. 그러면 S랑 시프트 같이 눌러서 뛰어야겠죠? 네. 어, 잠깐만. 이게, 이게 아니면 잠깐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네네네. 밑으로 와서. 밑으로요? 네. 아, 밑으로? 그러면 두 칸 뛰어야 되니까, 시프트 누르고, S. 네.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여기도 밑으로 가요. 어, 그렇지. 어, 인간이다. 어, 아까 연방울인가? 아, 내가 찍어준 그 아이. 뭐야. 인간이었잖아. 오! 잠깐만, 인간. 어떻게 토끼들이 말을 하는 거야? 또 말했다. 완전 귀여워. 내가 토끼들이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알려줄까? 그래버릴까? 그치만 난 지금 좀 바쁘니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자. 무슨 뭐가 있겠죠? 그게요? 여기도 두 칸이니까 시프트 누르고 네 달려! 잘한다. 저장 한번 할게요. 네, 좋아요. 어, 저장 안 돼. 아, 우리 그렇게 저장되는 걸로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두 칸 뛰어야 되죠? 칸. 네. 아, 아야! 한 번 더! 아, 암호지? 하자! 어, 쟤는 아까 걔잖아. 어, 그래요? 이벤트. 목도리 하는 친구. 어, 이제 괜찮으니까 출발하자. 그치? 어? 두치 파치 뿌찌? 아, 암호! 올라가기로 한 거야? 몸 괜찮아? 응, 인간이 되는 건 모두의 드림이잖아. 나는 몇 년 그냥 있기도 그렇고 작년에도 유급을 했다고. 그래서 리스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늦게 출발한 거 치고는 빨리 올라온 편이지. 아, 그럼 너 혹시 진달래 만났어? 진달래? 아, 그게 돌연변이? 이 자식, 진달래를 돌연변이라고 부르지 마. 이 녀석을 어떻게 부르는 건 내 맘이야. 진달래는 그렇게 부르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이 자리에 그 녀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보니? 내가 아기를 가지고 한 말도 아닌데. 사실 네, 도련변이 맞잖아. 엑스맨. 애초에 너도 그거 과보호라고. 과보호 알겠니? 네가 그렇게 그 녀석 이름하면 그렇게 예민하게 보니까 다른 녀석들이 더 걔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리스 왜 그래? 야, 내가 뭘 딱히 틀린 말 아니잖아. 똑까놓고 말해서, 그지? 돌연변이니까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어? 때렸다. 리스! 왜? 너 무슨 짓이야? 진달래는 우리나 똑같은 절벽 토끼야. 돌연변이가 아니라.
누가 그 녀석이 절벽토끼가 아니래? 야, 우리랑은 모습이 다르다는 거잖아. 우리는 다 똑같이 생겼어. 너넨 늘 그런 식이야. 우리라고 완전 똑같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애만 두고 우리랑 모습이 다르니까 돌연변이라고 아예 선을 그어놓잖아. 야, 억지도 정도껏 부려. 야, 우리랑 다르게 생긴 그거랑 그 녀석이랑 다르게 생긴 거랑 경우가 완전 다르잖아. 얘들아, 너희 왜 그래? 어디가? 어떻게 다른데? 신달래가 누가 봐도 토끼가 아닌 것처럼 생기기라도 했어? 어떻게 경우가 달라? 야, 그걸 지금 몰라서 묻냐? 신달래는 감정이 없어서 너네 말 듣고 화 안 내고 참는 줄 알아? 말을 못할 뿐이지. 너에게 그런 말 듣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냐고. 너가 그 녀석 본인이야? 가식 좀 떨지 마라. 뭐? 가식? 싸우지 마. 그만해, 리스. 아니, 따질 건 따져야 돼. 저 자식 평소에도 진달래다 뭐다 그 녀석 감싸고 돌면서 혼자 착한 척만 하고 있잖아. 애초에 내가 정말 그 녀석이 걱정돼서 감싸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녀석 아무도 없어. 그 녀석을 감싸주는 걸로 촌장님이 널 좋게 보니까 그런다고 수군대 뿐이지. 흥, 어이가 없네. 내가 정말 가식으로 진달래를 대했다 치자. 그럼 너희는 뭔데? 진달래한테 잘해주면 촌장님한테 잘 보일 수 있는데 너희는 왜 그래? 너희들하고 등지는 것보다 촌장님에게 칭찬을 듣는 게 더 좋은 일이면 왜 아무도 진달래를 좋게 대해주지 않는 건데? 그거야. 리스, 그만해. 도련변이 씨, 아니 진달래 씨가 따돌림 당하는 걸 알고 있잖아. 우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진달래 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 개념 토끼네. 그 녀석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불쌍하다는 이유로 친해지라고? 그건 그냥 어설픈 동정이야. 나나 너나 그 녀석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것뿐인데 왜 우리가 나쁜 놈 취급을 당해야 하냐? 친해지지 못해도 괴롭히는 건 말릴 수는 있었잖아. 점점점. 그리고 우리라도 돌연변이라는 말을 안 써줄 수 있었고 점점점점점점점점 결국 우리도 진달래 씨를 부정적으로 본 게 맞다고. 점점점. 돌아졌어. 미안해. 아무 리스가 처음부터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점점점점점점점 떨어졌점. 사이가 완전히 돌아졌다. 지금 털어졌죠. 아니, 너희한테 화내면 안 되는 건데 과민 반응해서 미안해, 리스. 그리고 고마워, 파치. 사과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 리스. 내 말대로 나한테 들게 되는 거 아니었으면 반가웠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결국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 설마. 그래, 맞아. 어? 웃기지 않네. 얼굴 걷어짠 것도 미안해. 얼굴 걷어찼구나. 성격 있네. 뼈 안 부러졌지? 굉장히 강력하게 급소를 노렸다는 거죠? 그쵸. 한 방에. 지금 우리 두개골이 지금 한 몸이 됐고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촌장님에게 일럴 생각이야. 빨리 더 물어본다. 그냥 산재 처리된다고 하니까 그냥 신경 끄고 밝게 가라. 미안해. 그래, 그럼 조심해서 올라가. 응, 아무도 조심해. 다음에는 누구 뼈 부러뜨리지 마. 그 좋아하나 봐요. 어, 그러니까요. 그쵸? 일단 지금 암호한테 미안하지? 야, 개념 토끼네. 난데없이 얼굴을 걷어차인 건 나야. 야, 봐라. 두개골이 지금 금이 갔어. 아, 두개골이래. 아까는 광대뼈가 금이 갔다고. 내가 왜 미안해. 그렇지만 리스도 누가 날 안 좋게 제기하면 그렇게 화내줄 거잖아. 난 전녀석처럼 폭력은 안 써. 솔직하지 못해. 우리 또 싸움이네요. 연인 관계일 네, 수 있겠죠? 어, 이제는 진달래. 제 차례입니다. 저장 한번 길게 왔으니까. 아, 저장 된 건가요? 네, 네, 됐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여기 돼 있죠? X. 지금 Z랑 X랑 조금 헷갈려가지고. 어, 여기까지 함께 온 출로가 친구가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혼자 이렇게 해줘. 슬프네요. 왜요? 이 친구는? 쉬는 중이니까 말 걸지 말아줄래? 위쪽 길로 가볼까? 사실 위험하지 않은지도 모르잖아. 너무 위험해. 목숨을 담보로 도박할 순 없어.
지금 애들이 전부 다 굉장히 얘는 아직도 그 방을 통과 못했나? 되게 오래 걸리네. 아까 량이 다시 나타났죠? 어? 량이 다시 말하죠? 뭐야? 어떻게 올라온 거야? 그래, 여기까지 올라온 거 제법이지만 이 앞은 정말 어떻게 안 될걸? 2층은 쉬운 길과 어려운 길로 나눠져 있다고.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쉬운 길은 오른쪽이지만 점프를 못하는 넌 지나갈 수 없어. 할 수 없겠네요, 점프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위쪽으로 가려는 건 아니지? 삥 돌아서 가야 하는데 함정들이 잔뜩 있어서 저기로 간 토끼는 다 죽었으니까. 말도 안 하고 가. 어? 잠깐만 잠깐만, 정말 그쪽으로 가려는 거야? 다 죽었다니까? 난 이미 펄틴에 의해서 수백 번 죽은 목숨, 더 이상 죽는 것 두렵지 않다. 날 내버려. 왜냐? 난 다시 부활할 거야. 이게 아닌데 어쩌지? 이렇게 달래는 어? 그 다음에는 진달래네요. 진달래네요. 진달래 계속 한번 가봅시다. 아, 앞으로 가자고? 아, 이쪽이네요. 자, 이거 재밌다. 나왔다. 저장. 일단은 길. 오케이, 그래서 저기서 길을 바꾸고. 네. 그쵸. 그리고 인간. 네. 여기로 오는 생명체는 처음 보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지 좀 궁금해요. 그니깐요. 약간 그 함정 만드는 회사에서 온 건가? 심지어 체력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고생하는구나. 마음에 들었어. 이거 받아. 뭔데요? 당근 10개다. 토끼는 당근을 먹어야지. 당근 먹으면 체력이 회복되나 보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건너가면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일단 건너가서 여기 아래쪽은 왜 이렇게 해놨지? 일단은 가볼게요. 네. 계속 짧게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고 바꿔야 될 것 같죠? 네, 한번 바꿔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려면 네. 점프하고 짧긴 짤. 짧긴 짤. 바꾸고 여기로. 아,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아, 저기 있었구나. 다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밟아주고. 어쩐지, 왜냐면은 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왜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만 같았어요. 아, 여기서 안 보였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죠? 안 보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네,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짤짤긴짤짤 하고 그렇네요. 네. 짤짤긴. 오케이. 그럼 떨어지는구나. 알았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반동을 타고. 아, 그래요. 그렇게 진달래는 또 괜찮아요. 다시 부활. 지겹게 죽고 있습니다. 부활. 근데 이게 약간 네. 이런 걸 함을 통해서 좀 게임이 좀 지겹지 않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됐고 바꾸고 여기서 네. 긴 걸로 갔다가 반동 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짤짤긴긴. 이렇게.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할게요. 네. 저장 안 돼요. 아, 이때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아예 처음에 저장 그거 선택을 했을 때 그렇게 해놨어요. 아, 여기서 저장 뜰 때만 저장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장 네, 표시가? 네, 우리는 그렇게 설정했어요. 아, 상시 저장 해놓을걸. 왜 그랬을까? 아, 여기서 또 바꿔야 되네. 그러면 절로 다시 가갖고 바꿔야 네. 돼요. 아, 이쪽으로요? 네. 한번 눌러주고 다시? 네. 그러네요. 아, 상시 저장으로 할걸. 뭐 이럴 줄 알았나요? 네. 거기 조심. 이건 뭐죠? 저거 가지마요. 가지마요? 딱 봐도 위험해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호기심 궁금한데?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아니야, 가면 알았어요? 또 죽는 데니까. 알았어요. 그럼 미션 임파서블 BGM 틀어주세요. 둔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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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눈 뚜루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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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 나 항시 저장 해놓을 걸 그랬어. 왜 그랬어요? 내 실수입니다. 제 실수. 죄송합니다. 이거 노말이 아니, 아, 근데 나중에 또 하다 보면, 네. 이거 이제 잘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그건 그렇죠. 네. 처음이니까. 그냥 괜히 항상 이지 모드를 하면, 네. 뭔가 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밟아주고, 다시 밟아보면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됐지? 그 다음에, 자, 미션 임파서블 노래 틀어주세요. 여기서 일단은 파악을 하고 가야 돼. 패턴이 있죠? 네. 일단은, 이게 다 퍼졌을 때 네. 빨리 가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안 죽어요, 지금. 어. 그리고, 기다려봐요. 지금이야! 아니야, 너무 빨랐어. 인내심. 네, 인내심. 황급하게 하지 않을게요. 네, 천천히 가요. 네, 레비님이, 토끼님이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거, 그, 인간 되신 거잖아요, 레비님이. 그죠? 아. 아니에요? 네. 아닙니까? 일단 가죠. 네. 레비님이 여기서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대기. 네. 아까 원래 가는 데까지만 갈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안 죽고요. 이때 가야, 아니, 그, 아, 아니, 가지 마. 네네. 가지 마. 언제 가야 되지? 가지 마. 네, 안 가요, 안 가요. 계속... 이때 가야 되나? 알려봐요. 잠깐만, 맨 위에 괜찮나, 맨 위에? 아, 맨 위에 괜찮네요. 어디? 아, 저 구석. 여기 괜찮죠? 그러네. 네, 일로 갈게요. 네. 둥둥둥둥둥. 계속 가. 둥둥둥. 됐다. 여기. 아, 더 위로 가야 돼. 아. 아니,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 안전해요? 네. 그래서 이때 피해야겠네. 네, 이때 피해야겠네요. 가자! 아. 내가 할게요. 아, 네. 지금은 일단은 거기까지 가. 아, 네, 네, 네. 제가 할게요. 네, 그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아, 진달래는 답답한 플레이어에 의해서 또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네, 이건 제가 할게요. 네. 부탁해요. 밟고. 밟고 건너뛰고 준비해주세요. 네. 뛰고. 자, 여기서 방향키로만 가면 네, 방향키로만요. 네. 근데 아래로 가는 게 좋긴 좋아요. 거기 내려와요, 조심. 네. 이쪽이 안전하구나. 네, 여기가 괜찮아요, 여기가. 알았어요. 네. 괜찮아요, 여기?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여기 타이밍 맞춰서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두 칸은. 네. 잘 보고 한번 가보세요. 네. 옆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바로 옆으로 가버리니까. 알았죠? 한 칸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니, 여기도 위험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여기 바로 걸려. 갈 거예요? 네. 네. 지금 가려면 시프트 누르고 가도 돼요. 그래야지 빨리 가요. 어, 알겠는데 제가 할게요. 아, 네네네. 가만히 있을게요. 아, 그 위로 가능해.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위로. 아니야, 위로도 위험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제가. 그래요. 네. 나 당근 못 먹어요. 당근 한번 혹시 모르니까 먹어봐요. 큐. 아, 그러네. 역시. 이거 왜 아이템 쓸 생각을 안 했을까? 아, 달래는 그 당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저도 못 먹는. 네. 설티님의 플레이어에 굉장히 큰 실망감을 느꼈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를 계속 뛰어넘었답니다. 어, 위를 빨리 지나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시프트를 그 달리는 걸 이용해서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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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뛰었어. 길게 뛰었어야 되는군요. 네. 아, 일단 한 번 더 먹을게요. 네.
다른 분 할 때도 이렇게 먹었나? 궁금하네. 근데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다 많이 죽을 것 같아요. 그쵸?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직 극초반이잖아요. 극초반. 그렇죠. 적응기. 인간이 되고 말겠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밤밤밤밤 이런 난간들 헤쳐나갈 거라고. 밤밤밤밤밤밤밤밤밤 바바바라바 바라바. 여기서 길게. 네, 길게. 길게 간 다음에 짧게 가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밟아주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욜로, 된다는 거지? 욜로 욜로 아 근데 이것도 얘가 있네. 아 알았네요. 여기서 길게 점프한 다음에 여기가 짤, 안전하네. 네 여기서 길게 점프한 다음에 네. 짤 긴 이렇게 가면 네. 되겠죠? 가볼게요. 네. 오케이. 거기 안전. 네, 오, 다행. 밟고 가야 되겠죠? 오, 그래야 될 것 같아. 밟고 가야 돼, 밟고 가야 돼. 나 따라가. 일단 피해. 그걸 한번 확인해. 짤짤긴. 아직. 네, 아직. 갑니다. 가자. 밤밤밤밤밤밤밤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떨려. 딴. 이거는 보니까. 짧게 가면 죽어요. 길게. 길고 계속 짧게 가는 거네요. 네. 어 조심. 와 여기 너무 빠른데. 아 이거는 어 그러네. 여기로 가야 되네. 일로. 아 이렇게.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길게 짧게 길게. 어 그 다음에는 계속 길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네. 천천히. 여기로 약간 이렇게 샥 뭐 숙여가지고 못 가겠죠? 여기가 못 가잖아요. 아 그러네요. 길게 짧게. 아 됐어. 아 여기 너무 긴 길이었네. 몇 번이나 당근 죽고서. 먹어요 당근. 아 당근이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곳은 무엇인가? 이거 뭐지? 우유석인가? 아 어 진짜 그거 아닌가요? 엑스 서장. 오 땡큐. 감사 땡큐. 도구 좋은 말. 부유석 투? 아 색깔을 가진 부유석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아 밀어야 되는 거네 이건. 밀려는 방안과 같은 부유석이나 같은 색상에 밀리지 않습니다. 부유석 1은? 아 이거는 그거고 지금은 부유석 2네요. 네 살짝만 밀어도 서로 붙는데 밀려는 방향으로 같은 색상에 있으면 밀리지 않는다. 아 일단 해봅시다. 저장은 했죠? 저장했어요. 밀었는데? 이렇게 밀려지는구나. 하고 이걸로 길을 만들어야 되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못 가지. 그죠? 두 개 같이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네. 그러면 다시 나갔다가 다행이다. 떨어질 뻔했어요.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러겠죠? 네. 아니네. 아 여긴 같이 다시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걔를 밀지 말고. 아 안 밀려요 어차피 얘가. 아이고 얘가 안 밀리네. 아 밀리는구나. 그 다음에 어 걔를 어차피 밀려야 되잖아. 잠깐 얘를 밀어봤자 얘를 밀어야 되니까 못 가지 않아요? 그죠? 기다려봐요. 네. 나도 계산 좀 해볼게. 네네. 얘가 어차피 일로 밀어야 된단 말이야. 어, 처음에 잘못 들어온 거 아닐까요? 기다려봐요. 나 아직 계산이 안 끝났어요. 네네네. 얘는 못 밀잖아. 잘했으면 안 돼. 일단 해봅시다. 네, 그래요. 여기 어차피 막혔어. 이제 못 가요. 이제. 네. 안 돼요. 알았어요. 처음에 저쪽으로 밀면 안 되는 거였어. 자, 재도전! 이제 머리 쓰는 게임이 많네요. 생각보다 퍼즐이 많아서. 그러면 여기서 얘를 여기로 밀면 어차피 이거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럼 이걸 또 여기로 밀어야 되니까 못 가는 거고. 그럼 이걸 일단 이쪽으로 밀으란 말인가?
R은 뭐지? R? 아, R을 다시 하는 거구나. 아이고, 뭐 왜 이렇게 또 돌아왔을까.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럼 똑같고. 해야 될까? 아, 여기가 밀렸다. 아. 그럼 여기 밀고. 여기가 한 칸이 더 있는 게 잘 안 보였어요. 그지 않아요? 그죠, 그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네.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네. 이렇게, 절벽 도끼는. 다행이네. 답답한 플레이어들을 조롱하면서 넘어갔답니다. 저건 뭐지? 첫 번째 G부터 돼지까지 순서대로 이거 그거잖아요? 네 12간지죠 12간지 네. 12지신이라고 합니다 직급 순서를 알아두는 거 좋습니다 네 일단은 사람한테 말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야 여긴 담배도 물이 안 붙어?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동네요 되게 네. 생긴 거는 굉장히 세련되게 네, 네. 생겼는데 반전으로 가요 반전 어? 이 사람 사투리를? 뭐야 근데 쟤는 끝났어? 말이 끝난 거 아, 같아요 그럼 바꿀게요 아니 여기 뭐 담배도 불이 안 붙어? 하여튼 맘에 안 드는 동네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아 여기서 확인하는 거구나 아 나무로 된 버튼들이 바뀌었다 조사한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바꾸는 거 아닐까요? 어? 왜 그랬어요? 12간지니까 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일단은 단건 없어 이제 아 그래요? 네 어차피 저장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죽어도 저장하니까 여기서 다시 할 수 있어요 네 알아요 네 잠깐만 다시 볼까? 아 끝났네 일단 가봐요 네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얘 눌렀는데 아까 네, 밀려 밀려졌어요. 네. 그 옛날 꾸러기 수비대 똘기똥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G 먼저 아니에요? G죠. 그럼 소호부터 해봐요. 소가 맨 마지막인가? 똘기똥이 호지 세종이. 똘기똥이니까 똥이는 두 번째예요. 그러네. 네. 돼야지. 돼지가 맨 마지막이래요. 그러니까 돼야지 아, 먼저 돼지부터? 눌러봐요. 네. 돼지가 잠깐 어디 있지? 돼지가 어디 있니? 돼지. 돼지. 이 핑크 꼬리 돼지인가요? 아 그런 거 같은데요. 네. 역시 역순이었어. 역순이. 그러면 대화지 다음에 누구였더라? 그죠. 여기 땅이 호지 세지미. 자 죽이며 드라곤 형이 맞춤이미 진사오미 몽키찡찌 강다리 강다리다 강다리. 강다리는 강아지. 몽키키키. 강다리. 아 헷갈려. 돼지는 이 캐릭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찡찡이야 걔는. 그러니까 찡찡이. 어. 그 몽키찡찌 강다리. 요롱이, 요롱이도 있는데. 요롱이요? 그냥 핸드폰으로 12간지 검색하면 안 돼요? 요노래. 일단 그 강아지를 제가 해볼 테니까 몽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알았어요. 얘가 강아지겠죠 뭐. 뭔가. 강다리! 강다라! 아니었어 어? 역시.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걔가 아닐까? 뭐가요? 그... 또 죽었어. 일단 제가 하고 있을게요 돼지. 네. 그 꾸러기 수비대 저희 또래 제가 저희 또래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 저희 또래들은 다 이렇게 네. 외워요. 몽키 찌찌 강다리 띵띵이 지뉴스래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너무 주책이 많았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발음이 너무 재밌어요. 자 다음. 네 네. 이 열두 개도 못 외워가지고 나도 참 아이고. 맞는데? 그렇다. 걔 맞는데? 그러면 걔가 아닌가? 걔가 근데 어딜 봐도 걔인데? 얘가 걔가 아니라고? 아까 여기가 돼지였죠? 네, 돼지. 해볼게요. 예, 똘기. 얘는 쥐잖아. 그러니까 순서 들어가면은 똘기, 똥이, 꼬치 이렇게 가고 드라고, 여기 드라고 요롱이가 뱀이에요. 요롱이에요. 요롱이요? 마초. 마초가 누구지? 마초가 말인가 보다. 마초가 말이요. 말이 얘가 말인 거구나 그러면. 네. 아
미안해요. 아, 여기 여섯 번째라고 돼 있네요. 여섯 번째. 그러네, 네네. 그럼 누구예요? 자, 여섯 번째 누구예요? 요롱이. 요롱이. 요롱아. 참 이걸 위에를 참 이걸 이게 안 보였어. 그러게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롱이. 요롱 거 마마. 저 그 애니메이션 야. 참 좋아했는데. 네. 그다음에는 이번 몇 번째? 열 번째. 열 번째 열기를. 키키 다, 키키 다. 야 키키겠죠? 네 키키 키키 오케이 이렇게 아래 하면 떨어지겠지? 네 그 다음에는 몇 번째죠? 일곱 번째요 그럼 마초? 네 마초 그럼 얘기했죠? 네 말 말 오케이 갑시다 다 된 건가? 어, 길을 참 어렵게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어, 하게 되네요. 마지막은 호치. 네 번째. 토끼. 토끼. 응. 그러면 토끼는 여기 있죠? 여기 있다. 해초미. 네.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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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렇게. 진달래는 성공했어요. 인터넷에 힘을 빌렸답니다.